먼저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나오는 G 플랫 코드.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는데, 그냥 이거 3번 손가락으로 요거 세 개를 다 잡아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B 플랫 마이너 코드. 그냥 3, 4번 손가락으로 잡아줬죠. 자, 그 다음에 E 플랫 코드. 자, 그 다음에 B 마이너 코드. 자,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가지고 D 플랫 코드 나오거든요. D 플랫 코드. 자, 그 다음에 그 주고받으면서 랩할 때, 그 다음에 R에서 그 G 플랫 코드를 잡아주세요. 이렇게. 차이 코드로. 자, 일단 처음에 나오는 리듬, 일단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치는데요. 요게 전부 다 다운으로 되어 있고, 마지막에만 업이잖아요. 요거를 16분음표로 쪼개가지고, 그 다운 업 순서로 천천히 연습해도 좋긴 한데, 그냥 그 리듬을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. 그냥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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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츠크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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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츠크. 인데요. 일단 두 번째 리듬을 한번 천천히 쳐볼게요. 네. 여기 보면은 그 딴에서 그 요거 그 스타카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친 다음에 손의 힘을 살짝 이렇게 빼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리를 막아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X 부분은 그냥 뛴 상태에서. 자, 그 다음에 또 스타카토니까 업 하면서 또 짧게 끊어주고, 그 다음에 쉼표니까 읏, 그 다음에 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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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짝, 이렇게 이으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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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트 뮤트 딴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리듬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 박자씩 한번 쳐볼게요. 따라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박자.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.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. 요거 연결해가지고 해주면은. 따라다. 연속으로 두 번 한번 해볼게요. 슬라이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간쯤에 D 코드를 잡고, 네,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슬라이딩이에요. 신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문지르고 내려오면 돼요. 힘을 빼지 말고.